링모지.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링모지 MC 링크사업 선생님 정경현입니다. 오늘도 링크사업단에 관한 모든 것을 쉽고 빠르게 알려드릴 테니까요. 뒤로 강의 버튼 누르지 마시고 저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링친 여러분들은 R&D에 대해서 아시나요? Research and Development, 즉 기업에서 연구를 기초로 해서 상품을 개발하는 활동을 뜻하는데요. 글로벌 시대에 접어들면서 연구 개발에 대한 니즈가 커지는 요즘, 기업과 정부 또한 연구 개발 육성의 한창입니다. 그렇다면 링크 사업단들은 어떤 R&D를 진행하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러 가시죠. 과거에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끝끝내 실마리를 풀지 못했던 사건들이 많았죠. 하지만 수사기법이 점차 발전하면서 여러 미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고 있는데요. 건국대 글로컬 링크 플러스 사업단은 경찰학과와 VR 업체가 협업해서 VR 기술 기반의 과학수사 경찰 교육 컨텐츠를 연구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실제 사건 현장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가상현실 공간에는 범죄 수사와 관련된 각종 도구, 또 단서, 피해자, 목격자를 곳곳에 배치했는데요. 현직 경찰이나 경찰 교육생들은 가상현실 속에서 증거를 수집, 분석, 보관하는 실무 훈련을 경험 및 학습할 수가 있고, 더불어 피해자의 고통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보니까 현직 경찰이나 경찰 교육생들의 가치관과 태도, 또 사명감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건국대 글로컬 링크 플러스 사업단이 연구 개발한 VR 기술 기반의 과학수사 경찰 교육 콘텐츠는 향후 경찰학과 또 충주중앙경찰학교와의 업무 협약을 통해서 실효성 검증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R&D 사례는 의료계 쪽에도 있습니다. 강원대 바이오맵스 연구실과 의료기기 제조업체 리브스메드는 2017년부터 5회에 걸쳐서 산학공동 기술개발 과제를 수행해 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대학과 산업체가 주목한 것이 바로 수술 로봇이었습니다. 오작동 가능성이 있으며 응급상황 대처 능력이 떨어진다는 문제점 외에도 높은 도입 비용, 연간 유지 보수 비용 등 치명적인 단점을 갖고 있는 수술 로봇.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한 대학과 기업은 함께 연구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리고 과제 수행 도중에도 산업체 재직자 교육 2회, 산업체 기술 지도 30회 등 긴밀한 산학협력 관계를 이어갔는데요. 그 결과 한국에서 연구 개발된 복강경 수술기구 아티센셜이 미국과 영국에서 임상 적용이 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거기다 리브스메드는 3천억 원의 기업 가치를 인정받아서 2020년 예비 유니콘 기업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죠. 실무 중심의 연구 역량 강화와 동시에 기업체 취업 연계를 통한 인재 양성, 그리고 거기다 성공적인 연구 개발까지 학교와 기업이 윈윈한 사례라고 할 수 있겠네요. 또한 조선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의료기기 회사 원스와 함께 연구 개발을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바로 우수한 컨택트 렌즈 개발을 위해서인데요. 대다수의 컨택트 렌즈 사용자들이 제대로 렌즈를 관리하지 못해서 세균 오염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안질환이 발생하죠. 그래서 조선대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기업 측은 우수한 착용감, 높은 수분성 및 향균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생체 친화적 소재를 적용한 컨택트 렌즈 연구 개발을 시작했는데요. 제품 생산에 불량률이 많고 거기다 심미적 효과까지 두 마리의 토끼를 잡아야 했던 상황. 그러나 각국의 노력 끝에 안구 보호를 위한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 또 다양한 무늬와 컬러를 갖춘 경쟁력 있는 컨택트 렌즈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참여 학생 한 명은 동종업계인 JSK 메디컬에 2020년 7월 연구원으로 취업하게 됐고요. 또 얼마 전 2021 산학협력 엑스포에서는 오프라인 전시관 사례로 결과물을 선보이기도 했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는 오는 2025년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1,05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그럴 경우 고령화 사회, 또 고령 사회를 뛰어넘어서 초고령 사회로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북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전라북도 음식문화관광진흥원과 함께 고령화 시대를 대비해서 누룽지를 활용한 제품 연구 개발에 나섰는데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일반 고령자식, 또 환자식 연구를 따로 진행했다. 겁니다. 일반 고령자식의 경우 고령자분들을 위한 식감이랑 맛을 살리기 위해서 들깨가루 첨가 1차 배합을 했고, 이는 40대에서 60대를 대상으로 제품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 조사 결과를 토대로 맛과 점도를 조정하고 들깨 제조 공정을 수정해서 2차 제품 평가에서는 모든 면에서 선호도가 향상되는 결과를 맛본 겁니다. 또 환자식의 경우는 1차 배합비 연구에서 음식으로서의 맛,
향, 영양을 감안해서 연구를 진행했고 2차에서는 용해도와 흡수도를, 또 3차에서는 소비자 입장의 제조 편의성을 고려해서 기나긴 연구 개발이 진행됐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일반 고령자식이 바로 이건데요. 아,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전북대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전라북도 음식문화관광진흥원이 연구개발한 이 제품은 특허 출원과 기술 이전을 진행 중이며 국내 학술대회에도 발표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고 하네요. 그리고 링크 사업단은 어업계 관련 R&D 활동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한설의 링크플러스 사업단과 가족회사인 어업회사법인 바다오이가 그 주인공인데요. 한설의 측은 학교 부지 3만 6천 평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기업은 국내 최초 아파트형 실내 양식장을 구축한 다음 함께 스마트 양식 시스템 연구 개발에 나선 겁니다. 해삼이나 전복, 꽃게 등의 고부가 가치 어종에 친환경 4차 산업 기술을 접목한 6차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한 건데요. 온라인으로 양식 상태 확인이 가능한 CCTV 기반의 원격 모니터링 시스템, 자연 환경에 맞도록 원격 조절하는 수온 수질 자동 조절 시스템, 대량 생산 처리를 위한 실내 양식 플랫폼 시스템화까지, 여기에 한설의 링크플러스 사업단은 해양 바이오 산업 육성을 위한 부지 지원, 또 종류의 생존율이 95%까지 가능하도록 연구개발 지원, 또 국내외 해외 시장 및 종합개발 시스템 디자인 기획 자문에 힘을 보탰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4년이라는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그에 못지않게 놀라운 성과를 거뒀는데요. 먼저 많은 이들이 네이버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관심과 응원을 보낸 덕분에 다양한 어종 R&D 개발 자금을 확보했고, 또 고부가 가치 어종 양식 추사에 성공한 겁니다. 또 한서대에는 해양 바이오학과가 신설됐고 R&D를 진행하며 현장 실습을 경험한 예비 창업자 양성까지, 스마트 양식 시스템 R&D로 시작한 프로젝트는 어마어마한 나비 효과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과거 대기업의 전유물로 알려졌던 R&D는 이제 중소기업에도 필수가 됐습니다. 기업이 오래도록 지속되고 성장되기 위해선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는 대학, 또 기업, 지역사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링크 사업단은 대학과 기업, 지역 어디든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R&D라면 힘을 항상 보탤 테니까요. 링친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링모어지, 여러분의 링크 선생님 정경현이었습니다. 안녕!